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해봐. 100% 뭐야? 사장님이 연 파티였어요. 이게 상대에게 얼마짜리냐 이게? 1억짜리. 거기다. 이거를 음미하면서 먹으라. 저는 밥 먹고 올게요. 양아치냐? 봐봐, 카메라가 지금 다 의식하고 있어서 의식하는 거야. 이제 몰카를 해야 돼. 몰카가 끝났다. 심지어 아까 차장님 제자리 왔을 때도 켜져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포테이토 왔어요. 그렇게 항상 몰래 일단 찍고 있었어요. 사람을 몰카를 해야 돼. 제가 어제 곰곰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처음엔 사장님이 좋아하는 영화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나가 사장님이 이제 영화로 상담을 해줘. 아니야, 근데 응. 우리는 뭔가 시작만 하면 이렇게 물리고 물리고 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주제가. 열어줘요? 제가 봤을 땐 아까 차장님이 걱정하시던 거는 5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뭐가?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 5분 지나니까 다들 말하기 시작했어요. 초대했는지 몰랐지? 일부러 여기 안 나와. 안 나오게? 어차피 안 나와 아무리. 얼굴 안 나오면 저희 부서에서 유튜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맥스렌즈 거기까지 안 가요. 뭐 찍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아니에요. 째려. 여기만. 소리는 들어가고. 조용히 해야겠다. 그거 이렇게 연애할까? 뭘 팔려야 돼? 그런 거. 소개팅 할 때 얘기할 만한 영화. 그런 거. 소개팅 한 거. 박사님이 이렇게 문외한일 줄이야. 미팅을 해봤는데 소개팅 안 했어.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거죠. 뭐 언제 어떤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왜 보통은 첫 만남에 영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상황일까? MBTI 얘기를 하거나. 아, 반갑습니다. 예, 혹시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무슨 도를 하십니까? 해요. 누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소개팅. 그게 제일 영화. 소개팅에서 분위기랑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해봐요? 아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봐야지. 너 방금 아유 할게 다 보셨어.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팔리는 거예요. 정원 해봤니? 아니. 근데 이것도 물어보면 되나? 예. 방금 굉장히 한 괴롭힘. 사생활 침범. 친구 계신 거. 찍었어 친구. 잠깐 빌려주세요. 그럼 물어보는 건 어디까지 될까? 그게 기분 나빠? 저는 괜찮아. 다들 그래. 그쵸, 이 자리에선 뭐죠, 그렇죠. 그럼 이따가 물어봐야겠다. 얘도 안 되지. 뭐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 전 그런 질문 하죠. 못 보내잖아. 30대 후반이잖아. 근데 이제 법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80대잖아. 80대? 아니, 연... 80대? 아, 얘도 안 돼. 80대는 안 돼요? 80대는 말을 말아야 되나? 꼰대래잖아. 80대부터 꼰대예요? 그러니까 팀에서 팀장급이 되는 정도수.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좀 어리면 8, 6, 8, 7 정도가 이제 팀장급이 되잖아, 과장급. 그때부터가 이제 꼰대 시작입니다. 그리고 걔네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안 돼? 소개팅. 아니, 그러니까 내면의 그 꼰대의 기질이 아직 있는 거지. 그리고 딱히 그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럼 질문을 조심히 해야겠네요, 그 꼰대들은. 꼰대가 욕은 아니잖아. 꼰대. 아, 진짜 말만 막. 아까 그 6살 그거는 욕 같아. 컷.
찐 거보다 그게 안 좋은 거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모르겠어 저렇게 커 썼는데 엄청 떨려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흔들림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차라리 그 트래킹보다는 네. 그냥 네가 임의로 네. 회전하는 게 더 나아 이 트래킹 따라가면 얘가 지금 다 흔들릴 거야 네. 그리고 네가 지금 경쟁력이 있으려면 너무 밝게 가야 된다 네 부르십니다 네 드디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컵을 막 되게 들거나 이렇게 지척이 되게 내려가나 그러시나요? 네, 제가 중간중간 모니터링 계속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SSD가 불덩이에요. 아이고.